몇몇 분들이 이제 매니아 분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나쁜 방송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제 저분 때문에. 어디서 방송? 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쿤TV라고요? 네. 제가 한 6년 전부터 제 이름이 최군이라서 제 이름을 따서 쿤TV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아, 저 일찍이라 가지고. 아, 이제 가셔야 되는구나. 슬, 행복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이버에서 최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이쁘다. 야, 마음이 클린 데는, 약간 클린녀. 약간 고클린녀. 와,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봐도. 와, 어디, 야, 아니요, 가로수길이 여러분들 대박인 것 같아요. 마침 또 지나가는 사람이, 그리고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형님. 순간적으로 웃기려고 기사님 취급했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야, 또 왔네, 또 왔어. 야, 이 가로수길은 정말 전쟁 같은 곳이네. 이스큐즈미 실례합니다.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방송에 관심이 없고 평소에 좀 사진 찍거나 카메라 앞에 두는 게 좀 그렇죠. 그러면 보내드리는 게 센스니까 보내드릴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단발머리가 어울리시네요. 네. 칭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보내드리는 것도 우리가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왜냐면 모든 분들이 인터뷰해 줄 수 없거든. 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 저도 방송을 하지만 제가 그냥 사생활적으로 좀 힘들 때, 짜증날 때, 그럴 때 누가 카메라 들이대면 짜증나거든요. 물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해봅니다만. 이분들은 또 뭐지? 옷을 너무 이쁘게 입었는데. 안녕하세요. 가로수길 도우미 최군입니다. 길 찾고 계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세요? 아이스크림 맥주집. 아이스크림 맥주집이요? 저도 모르겠어요. 가로수길 생방하고 있어가지고 알려드리는 착한 일하고 있었거든요. 네, 얼굴 안 찍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웬만하면 내가 돌아다녀서 봤는데 아이스크림 맥주집은 내가 못 봤어. 이야, 이쁘네. 여자가 이쁘네. 아, 근데 형님이 머리가 길러가지고 싸움을 잘하실 것 같지만, 예, 왠지 싸움을 잘해도 한번 말을 건네보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30초 정도 인터뷰 불가능하세요? 아니, 괜찮은데. 죄송할 건 없죠. 제가 말 걸었으니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형수님이세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싸울 뻔했다. 오! 자, 순식간에 지금 실시간으로 아우디와 지금 벤츠가 붙었습니다. 주차 전쟁인데요. 누가 싸울지, 머리끄덩이 잡을지, 어떤 보험을 부를지 앉아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판 안 나오게. 번호판 안 나오게. 이쪽으로 와. 예, 번호판 안 나오기라니까 왜. 자, 지금 주차 전쟁입니다. 자, 좋아요. 자, 실시간으로 동부아재가 올 수도 있을 각인데요. 아, 버퍼존이라고요? 아씨, 한 번은 못 앉아있네. 네, 움직이겠습니다. 아씨, 알겠습니다. 네. 아. 연예인님 두 개 감사드립니다. 아, 장난친 거예요. 싸움 붙은 게 아니고요. 그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이 그 차 이렇게 빼고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웃기려고 한 소리예요. 진짜 싸움 붙었으면 제가 보여주겠어요. 마이크 괜찮아? 오케이, 마이크 괜찮습니다. 지훈이가 모니터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차조심. 유행어입니다. 가로수길 유행어는 차조심. 야, 나 무슨 여기를 한 네 바퀴 토냐, 여기는.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면 홍대처럼 좀 마스코트가 되려나? 가로수길에 돼지? 가대, 이런 거? 야, 쟤 가대다, 가대 이럴 수도 있잖아.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남자 아이돌 같았는데, 일부러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아, 귀엽다. 강아지, 아니, 가로수길에 이쁜 강아지가 너무 많네요. 어머! 어머, 이쁘다. 우와! 너무 이쁘다. 기가 막히네. 애교 만점. 뭘 보는 거야? 안녕. 야, 너무 이쁘네.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뱀녀한테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아까 최고 시청률을 자랑했던 뱀녀 방송을 재밌게 이끌어줬던 와 저 차! 와 저 차 찍을 수 있겠냐 저 분홍색? 저 여자 차주가 여잔데 와 신기하다 차 저런 거 끌 수 있나? 저거 실제 차예요? 완전 장난감 같은데? 아 싱크 안 맞으신 분들은 제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야외 방송 하다 보면 중간중간 버퍼링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싱크가 약간씩 밀려요. 제접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저희가 리방하게 되면 최고 시청자도 날아가고 이래서 웬만하면 강제 방폭이 아니면 저희가 리방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야외 방송 하다 보면 예, 그 할 때마다 와 이 외국인들인데 이거 뭐 너무 이쁘다. 얘는 무슨 뭐 와 얘는 인터뷰해도 돼. 웬만하면 너무 외국인 안 하려고 하는데 얘는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Hello. Hi. 아 teenager. Yeah, I'm teaching a student. Yeah. I'm the Korea comedy show. This is road show. Can I interview 1 minute and the 30 second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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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y? Don't be shy. Yes. It's serious? Yes. Yeah. Don't afraid me. Sorry, I'm good guy. Okay, good day. Sorry. Good day, 안녕. Bye bye. 야, 우리 teenager분들. 내가 썩었어.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난 머리가 썩었어. 난 썩었어. 난 썩었어. 순간 다른 생각했어. 썩었어. 썩었어. 난 썩었어. 아, 안 돼, 안 돼. 나쁜 놈. 아, 더러운 놈. 머릿속이 꽉 더러운 것밖에 없는 놈. 난 썩었어. 아, 아, 근데 진짜 이쁘다. 근데 한 10대가 한국인에, 한국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국, 외국인 10대가. 어떤 어학연수? 유학? 거의 유학 안 오지 않나? 백인분들이 한국으로. 아, 뱀녀 보고 가라고 했는데, 뱀녀가. 술자리 너무 안쪽에 있어서 끌어와야 돼요. 근데 단둘이 남자랑 술 먹고 있어서 알잖아 우리 남자끼리 반칙인 거. 어? 여자랑 또 단둘이 술 먹고 있는데 아까 인터뷰 하면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은데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달달해요. 예. 아 에리코님 111개 감사드립니다. 에리코님 111개 감사드립니다. 번호 따라고요? 번호를 왜 따요? 아 교환학생이라고요? 근데 제가 교환학생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뱀녀 앞쪽에서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다가 뱀녀가 알아서 나오도록 관종짓을 해볼게요. 제가 나오라고 하면 좀 민폐일 수 있고요. 원래 이런 거는 여자가 알아서 나와줘야 돼요. 예. 네. 앞에서 그냥 계속 관종짓 하다 보면, 어? 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한 10초만 해보고, 어? 없다. 뭐야? 방금까지 있었는데? 설! 계산했어. 대박. 우와. 그 짧은 시간에 계산했어. 없어. 방금 이 외국인도 만날 때 있었는데? 둘 다 없어졌으면 화장실 간 거 아닐 텐데? 대박. 우와.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여기서 담배 피고 있어. 남자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인터뷰하겠습니다. 헤헤. 100개 감사드립니다. 네, 자기야꽃님. 아무래도 그거예요. 예, 연인은 아니고요. 아까 말했는데. 네. 아, 진짜 자기야꽃님이세요? 어이, 반갑습니다. 방송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전화데이트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제가 예전에 술 먹방 할 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또 누추한 방송에 네. 우후. 카메라 찍지 마. 담배 있으니까. 나오면 인터뷰 한번 살짝 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딴 데로 가야겠다. 라뮤 레미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라뮤님 감사드립니다. 오, 저 차 왔다. 아, 저 차 왔다. 어? 실시간 차 고장이 났습니다. 아, 대박, 대박. 실시간, 와, 이거 대박. 근데 찍으면, 아, 근데 좀 안 좋은 일이라서 차가 시동이 멈췄어요. 가로수길인데 차가 시동이 멈춰서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쪽에 차가 쫙, 아, 움직였구나. 와, 근데 분홍색 이거 차 대박이다. 우와, 신기하다. 와, 차 짠다. 우리 카메라 어딨어? 어, 여기 있구나.
피가로구나, 피가로. 아, 닛산. 닛산 하면 저희가 또 인연이 있죠. 뭔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저 그냥 개그맨 최군이고요. 차가 있길래 말만 한 거예요. 예, 찍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시청자들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한개 감사합니다. 어, 큰일 날 뻔했다, 인터뷰했으면. 네. 그래, 그래, 맞아. 조심해야 돼. 예, 오늘 인터뷰가 잘 된다고 해서, 예, 아무나 막 들이대면 안 돼.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 물론 제가 여자랑 싸워서 전적은 뭐 막상 막하지만 한 10전 뭐 5승 5패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반타작이니까. 예. 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외에서 방송하다 보면 카메라를 들고 있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제가 우선 좀 죄인의 입장으로 다가가는 게 맞아요. 어떤 낮은 입장으로, 그게 맞죠. 예, 제가 을이에요. 슈퍼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습니다. 예, 저한테 침만 안 뱉으면 돼요. 예. 아, 그 뱀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 에리코님. 아, 에리코, 우리 열혈들은 퀵보가 필요 없죠. 아, 뱀녀 하나 찍으려고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 거야, 지금. 아, 안 나타나는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커피를 먹고 추천하기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시비가 붙으면 안 돼요. 싸움을 못해서. 좀 맞아요. 깽값 벌 거예요. 111개 감사드립니다, 에리코님. 감사합니다. 갔나 봐. 오지 마봐. 아직도 담배를 피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장새우? 아. 아, 예. 간장새우 사장님? 아, 좋다. 어, 독도꽃새우 있네? 닭새우도 있네? 홍보? 여자를 주세요, 그러면 홍보를 해드릴게. 아, 지나가서. 아, 이 사장님이에요? 오. 예, 예. 나 간장새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 아, 그래요? 막 먹어봤는데 여기서 안 먹어봤죠? 본점, 본점. 본점, 본점? 네. 아이가 본점이에요? 어,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들러주세요. 네. 서비스. 알겠습니다. 어우, 수염이 뭐. 거의, 거의, 거의. 수염 동호회입니다. 아이, 아이, 사장님. 뭐 찍으러 오세요? 아, 저 여자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사장님 말 걸었는데 들어와 버렸잖아요. 아, 그 인터뷰하는 날이 아닌가 보죠, 오늘. 무슨 여잔데요? 몰라요. 아, 저희가 아까 인터뷰했던 분인데. 아, 주제가 뭔데요, 주제가? 주제요? 주제 모르는 거. 아, 네. 김민규 올라온다, 김민규. 아, 김민규. 아이씨, 가버렸잖아요. 또 오면 서비스 많이 주세요. 아, 손님 오시네. 아. 다음에 한번 꼭 들려주세요. 네, 이라샤마세. 알겠습니다, 가시죠. 아이, 들어버렸네. 동차. 아, 미치겠네. 아이, 됐어, 됐어. 들어갔는데요, 뭐 또. 어, 같은 데 막 너무 놀다 보니까 어지럽다. 야, 이렇게 크게 도는데도 계속 도니까 어지럽다, 막. 사람이 많아지고. 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런가? 어, 어지럽다. 자비스! 집중해! 이쁜 여자만 봐. 어, 100개,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하르방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르방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하르방님. 현재 시간 7시 14분 문자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 개그맨 영민이 형 결혼하는구나. 하, 결혼한다고 막 연락 오는구나. 아, 막 여기저기서 그런 거지 뭐. 그래, 좋은 소식은 또. 송하야 아니야? 닮은인가? 아니지? 근데 왠지 약간 연습생 각인데? 실례합니다. 혹시 걸그룹 연습생이세요? 아니. 그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이쁘게? 최군이라 합니다. 염색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나쁜 놈이 아니고 최군이라고? 어, 차 조심하세요. 다치면 보험 불러야 돼.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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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적 있죠? 아. 저희가 딴 게 아니고 차 조심하세요. 저희가 칭찬을 드리고 있는 컨텐츠인데요. 네. 5초만 투자해서 칭찬 받아가실래요? 네. 네, 좋습니다. 평소에 살면서 내가 들었을 때 제일 좋은 기분 칭찬은 어떤 거예요? 기분 좋은 거. 이쁘다? 이쁘다? 3초 외쳐주세요. 3, 2, 1 외쳐주세요. 3, 2, 1.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쁘다. 뭐? 왜 멈췄지? 어, 올라온다. 기분 좋아졌어요? 어떻게, 어떻게. 네, 이제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가요.
잘 가요. 아, 이 차 때문에 지훈이 지금 여러분도 후진하는 차에 받칠 뻔했어요. 아, 이 차들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 못 하겠네. 계속 씨. 야, 누구는 뭐 차 없나? 없지? 없구나. 근데 여기가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차도가 맞아. 그치? 어. 여기가 차도가 맞아. 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최군이라. 100개 감사드려요. 저는 지금 순간 내가 사람인지 동상인지 이렇게 까이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100개 1초 같아. 어, 순간. 아니, 근데 웃기지. 저분 입장에서도 뭔데 네가 나한테 최군이야. 네가 날 어떻게 알아. 막 이런 거잖아. 네. 뭐야? 이런 것도 있잖아. 하이패스. 이쪽으로 가시죠. 아, 거의 다 먹었다. 담배도 펴야 되는데. 아, 씨. 오, 근데 진짜 이쪽 라인은 내꺼 찜! 되게 좋다. 사람들도 되게 밝고. 차만 쌩쌩 안 다니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코. 레드불이요? 아, 레드불? 텐션 떨어지니까 레드불 먹으라고? 레드불? 레드불? 아, 레드불까지는 아니고. 또 송화해보면 인사하실 거죠? 아, 그럼요, 인사해야죠. 근데 뭐 또 보겠어? 두 번 연속? 오늘 컨디션 좋은가 보네요. 소름 돋았어요.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콘. 예? 그 무슨 말이에요? 똥이에요, 그게? 안녕하세요. 칭찬드리고 있는 최군인데요. 아, 이어폰 꽂고 계시죠? 여기 또 버퍼링 있어? 버퍼링 없어요? 버퍼존? 아, 아, 버퍼존 싫어, 싫어. 어, 무슨 목록이 이렇게 많아? 아, 여기 항상 버퍼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버퍼 있어. 위험하네. 버퍼. 아, 어, 팬. 또 가요? 네? 어디 가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아, 그래? 네. 아, 뭐라도 사드려야 되는데. 왜요? 커피 한 잔 안 할래요? 커피요? 네. 타면 타서 바로 옆인데 커피 하나 사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니, 그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따라오세요. 아, 바로 오른쪽 골목이야. 가셔. 어. 아니, 알아봤는데. 아유. 그것도 그냥 여자도 아니고. 아까 시카고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어, 그 방송 봤어요? 네, 봤어요. 아. 아니, 쓱 이쪽이랑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 아, 여기서 날 알아. 예, 여기, 어, 저기 있네. 예. 단 방송 보고 온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맞지? 방송 보고 온 거는? 아니, 근데 우리 친구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26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횡당했네. 집이 근처예요? 아니요, 집은 근처는 어디예요? 예. 네. 강서구. 그러면 거의 뭐 지금 유학원 기분이겠어요. 굉장히 멀잖아요. 예. 네. 아, 이거 끝났네. 아,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예, 네, 그럼요. 아,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우리 또 앉으세요. 예. 네. 예, 네, 커피 먹고 가, 얘기나 좀 하고 가, 10분만. 어, 앉으셔. 어, 내가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가까이 오기. 어, 나 좋아해요? 그럼 앉아, 앉아. 어, 같이 앉아. 예. 어, 어, 그래, 와노. 좋습니다. 아, 제 친구 동생, 우리 또 배우, 와노. 아, 좋다. 어디 가니? 저 지금 행사 갔다가 여기서 밥 먹겠습니다. 행사도 하니?
좋다 좋다 잘생겨졌다 보자 네. 톡하자 네. 네. 잘생겼다 너 박원 가야 되니? 아 여기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었니? 밥 먹고 와라 안에서 촬영이 안에서 촬영이 된다고요? 그럴까요? 와, 안으로 가시죠 아 그래? 아니 또 타멘타스에서 안으로 들어오라네요 네 오늘 바로 탐 스테이지가 있었던 타멘타스 바로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 전문점 타멘타스 그 안에서 우리 또 최근 방송을 보고 찾아온 우리 여성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타멘타스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앉아도 돼요? 여기 앉아야겠다 여기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야 그래도 고맙네 고맙네 예 고마워 고마워 아우 예, 댓글 자 주문 먼저 해드릴게요 또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아, 네 말씀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네 저도 아 그걸로 아 더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다른 거 얘기하셔도 돼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만 아 예. 대한민국 최고의 커피숍 타멘타스에서 함께하는 최근 TV 보고 찾아온 시민 인터뷰하기 예, 팬 인터뷰하기입니다 야 예쁘다 올라오네요 오 아니 근데 난 이분은 약간 우리 친구분은 제 팬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나운서 느낌 나지 않아요 되게? 아 진짜요? 네. 처음 들어요? 맑고 단아하고 입 그 딕션이죠 그냥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한번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맑다 삼다수스럽다 와 아니 어떻게 근데 저는 제 방송에 남성분들만 본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분들도 보는 거를 몰랐어요 아, 진짜 많이 봐요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네. 아 저는 원래 예. 아프리카 TV를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되게 탑이시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감사드립니다 탑이라뇨 야 전지현 닮음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분은 친구 때문에 저를 오늘 안 거예요? 아니면 원래 친구분도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